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을 때 놀랬던 게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박지성, 헤드를 좋아하면 김연아 그렇게 탑만 생각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네. 이 아이도 이 자기 역량을, 재능을 이렇게.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돈을 지켜드리는 머니라벨 작가 김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작가님 프로필 보고 네.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처음에 보고서 네. 이게 아이 교육에 대한 단순한 그런 책이었다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 머니쇼 나가셔서 강연을 네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처음에 그럼 재테크 책을 쓰시고 이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신 건가요? 네네. 네 번째 책이 자녀 교육 책이죠. 첫 번째 책은 네. 경제적 자유인을 위한 네. 재테크 책을 썼었고 네.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 경영 관련 책을 썼었고 세 번째는 독서로 인생 혁명할 수 있는 네. 그 독서 관련 책을 썼었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 교육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 재테크 쪽에서 네. 자녀 교육이랑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세상에 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네. 다방면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한테 조금 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다방면에서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네 번째 책은 제 전직과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거기 공교육과 사교육을 오가면서 네.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고 깨닫은 점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갖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아이들 가르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상 학부모로서 이제 또 아이를 키우려 할 때 네. 거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아 이거 되게 너무 좋은데 도움이 됐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뭐 공교육이든 뭐 사교육이든 네. 이제 학부모든 본인의 교육 경험이든 네. 네.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네. 경쟁 구도에 일렬로 줄 세워지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아이 학교 입학할 때 제일 큰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로드맵을 짜야 될지. 그때 고민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은 네. 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말 잘 듣는 회사용 기름 교육이구나. 그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좀 다방면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교육에 너무 매몰되는 거. 사교육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불안감에 또 옆집 아이가 하니까 또 안 하면 나만 뒤쳐질까 봐 네.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지는 이런 문화가 너무 안타까웠고 또 사교육 자체가 부모들한테 큰 짐이 되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문제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뭐 아이들조차도 본인이 왜 이 교육을 배운지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고 목적의식 없이 네. 그냥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자녀를 몇 명 키우고 계신 거죠? 지금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럼 네.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뭐 학벌의 가치가 떨어져서 네. 뭐 이제 차라리 그 사교육비를 모아서 포크레인을 사주겠다는 네, 맞아요. 뭐 아이에게 차라리 주식을 사주겠다는 이런 말들이 에이, 많잖아요. 에이. 이제 뭐 재테크 책도 쓰셨고, 자녀교육서도 쓰신 입장에서 에이. 작가님께서는 그 자녀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하기다 보단 제가 많이 내려놓으라는 게 뭐냐면요. 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려는 욕심을 내리는 것 같아요.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크는 거? 저도 어쨌든 엄마가 처음이니까 네. 엄마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아이도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는 게 되게 있었고, 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내리다 보니까 육아가 훨씬 편해졌고 그다음 아이를 갖다 좀 지켜봐주고 아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좀 그런 거 바라는 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그래서 아이를 사회적 알람에 맞춰 키우지 말자라는 제가 키우면서 어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20살에 대학을 가야 되고 20몇 살에 뭐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정해진 게 있잖아요. 네. 보이지 않게 정해진 거 그거에 맞춰 키우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만드는 틀에 맞춰 사는 인생인 건지 구분이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알람을 맞추지 말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참 뭐 말은 좋은데 네. 많은 학부모인데 현실적으로 네. 이제 뭐 경쟁도 하고 네. 이제 이러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고민과 걱정하게 되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그런 뭐 우려나 걱정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사회적 알람 아직 키우지 말자 처음 생겼던 건 아닌데 네, 네. 이제 어쨌든 제가 아이를 시골 학교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남자이고 생일이 늦다 보니까 우선 남자 여자아이가 더 빠르거든요. 네.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 또 생일이 늦다 보니까 1월생과 11월생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걸 부모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어떤 계기가 한번 시골 학교를 보내는 걸 끝이 아니라 한 번쯤 저 신이 저한테 약간 실험하는 느낌? 진짜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라고 봤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알람을 맞춰 키우지 말고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이 아이도 자기 역량을, 재능을 피울 시기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그걸 바라봐 주기로 한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 책 그 공부 그릇과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저희가 그 유대인 교육으로 되게 하브루타 교육하든 열심히 하신 그 심정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게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다음 지혜, 독서를 통한 지혜를 갖고는 머리 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른 거였는데 진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에 필요한 게 뭔지가 좀 더 보이고 그다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제 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이가 뭔가를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뭐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공부 그릇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개념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 그릇은? 그러니까 공부 그릇이란 건 뭐냐면 아이가 공부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르거든요. 공부 역량이 큰지 안 큰지. 근데 결국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사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키면 아이가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는 잘할 수 있지만 공부 그릇이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아이 내공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그릇은 굳이 우리가 보통 게 저희 아이한테도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지혜를 터득하고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되게 같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크게 보면 공부라는 게 학교 시험뿐만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까지 통틀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교 교과목의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학습, 그렇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작가님처럼 내가 만약에 뚜렷한 뭔가 그 학습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뭐 김연아처럼 피겨를 잘 타면 나는 피겨 밀어줄 수 있어. 뭐 우리 아이가 이세돌처럼 바둑을 잘하면 바둑 밀어줄 수 있어. 이렇게 다 말씀하신 부모님 많은데 항상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다. 할 게 없어서 공부시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모님들도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전 그 자체로만 인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애는 잘한 게 없어서 공부시킨다길래 그럼 공부 목표는 하버드겠네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을 때 놀랬던 게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박지성, 스케이트를 좋아하면 김연아. 그렇게 탐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물러 생각해보면 축구라는 이 스포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나중에 체육 선생님 될 수도 있는 거고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코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저희 아이가 그때 다녔던 스포츠 클럽에 그런 조그만 코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방향을 바꿔서 그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운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가로 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길은 다양한데 부모들이 걸어온 길과 부모들의 인사이트로만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맞춰 키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학원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들 방치를 일단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저희가 방치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질문 전에 앞에 보면 답이 있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어디 대학은 가져야겠지. 얘는 뭐 해야겠지. 이런 게 정해놓고 하니까 아 내가 뭔가를 애를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막 시켜야 될 것 같은 걸 하는데 저를 보면서 아이에 대해 욕심을 안 내고 속도 조절하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작가로 살 거란 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물론 20대 때도 물론 30대 40 제가 작가의 길을 들어온 40 넘어서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떴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이러면 작가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갈아갈지는 부모가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해보면 의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극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심취해가지고 의대를 때려칠 뻔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요즘에 전 옛날 저도 이런 경험이 잘뿔 때는 아이들한테 항상 꿈을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물어본 게 꿈도 물어보지만 없으면 괜찮아. 너가 좋아하는 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설사 찾았다 한들 그게 진짜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진짜 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뭐 이렇게 세상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의 그 자녀분도 네. 그 뭘 시켜야 될지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게 뭘 해야겠는 압박감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가만히 뭐 지켜봤다든지 그냥 아이와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럼?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드물게 저희 집이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집에 TV랑이 TV도 없어요. TV도 없는 환경에서 아이가 자랐고 그다음 휴대폰도 아직까지는 없고 몇 살이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아직도 없어요? 들어가요 이제 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없어요? 네, 네. 휴대폰도 없죠. 그래서 뭐 근데 학교에서는 워낙 또 이제 IT가 공급이 되니까 패드랑 되게 잘 다루고 하는데 아직은 휴대폰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없고 그다음 저기 자연에서 놀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좀 크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엄마는 이런 어떤 걸 기대하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맞춰줬을 뿐이지 그 제가 기대한 만큼의 그 결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어떤 결과일까라고 예상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적어도 좀 자유롭게 컸던 거 그다음에 되게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 다니기 바쁜데 맞아요. 저희 아이는 되게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호기심이 이 아이도 세상이 많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다양했던 거죠. 뭐 식물도 키워야 되고 곤충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밖에도 뛰어놀아야 되고 그리고 좀 다방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너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또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도 좀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많이 좀 하게끔 도와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말마다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 저희 집은 TV가 없으니까 같이 산책을 간다든지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이제 가족끼리 뭐 함께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아교육 뭐 책들 저자분들 몇 명이서 그 인터뷰 해봤을 때는 요즘에 그 워낙 그 사교육이 치열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것부터 일단 사교육이 시작이 되고 들어가서도 경쟁이고 막 이렇다던데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받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길들여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그 자체잖아요. 근데 요즘 과외 선생님을 붙이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아예 터트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이에 그 선생님이 차려준 대로 그 선생님들이 알려준 대로 이대로만 하게 되게 시행착오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길들여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과외로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생들 과외를 받으려고 해요. 뭐가 막히면 엄마 나 과외 선생님 구해줘. 애들 무슨 문제를 막히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과외 선생님 없어? 이거 배우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더 그걸 차단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적절한 예는 특히 제가 막 학부모님들한테 중학교 때 종합학원 보내지 말라 하거든요. 어떤 사례가 벌어지냐면 종합학원을 가면 선생님 저 시험 봐요 라고 말만 하면 과목별로 서머리가 맞아 다 제공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아이들 그걸 애우기만 하면 뭐 중학교 뭐 시험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뭐 높은 점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내가 공부 좀 하네 라고 착각에 빠져서 거기에 그대로 노는 거죠. 근데 막상 딱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 당시 제가 과거에 종합학원이 많지 않았었으니까 영수원 보도 다녔으니까 그 애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조금 했던 아이들도 성적의 추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좀 공부 방법을 터득하려면 이미 고2가 막 되어 있고 근데 고1 때부터 입시 시작인데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은 가급적이면 종합학원 보내지 말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가 그런 인 거예요. 아 그러면 작가님은 그 학교 공부? 학교 성적에 대한 입장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분이 있고 뭐 이거는 뭐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면 좋다라는 측도 있을 거고 인생에서 성공과 학교 공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어느 쪽이 있어요, 작가님은?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간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적도 아이가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네. 그럼 이제 본인이 하면 그게 본인한테 공부에 대해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아, 나는 괜찮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솔직히 그 아이한테 공부를 강요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확실한 건 학교에서 1등이 사회에서 1등은 아니다. 이제 그것만큼 정말 팩트가 아닌가. 그리고 공부를 잘할 때에서 인생에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거 진짜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련성은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근데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대놓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원래 저는 재실려고 하면 실업계를 가는데 이분 왜 온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얘는 의사 갈 거고 의사 될 거고 얘는 판사 될 거고 다 제 친구들이잖아요. 전 제 인맥을 위해서 왔습니다. 전 사업할 건데요. 이렇게 다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굳이 공부를 잘하고 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저는 하나의 재능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모가 강요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강요해서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고 그냥 부모가 헛돈 쓰는 느낌? 그런 강한 아이들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번 강사님 그때 말이 어떤 게 와닿았었냐면 그분도 아마 아이가 4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갔는데 수학시험 되게 막 50점 맞고 못 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아이한테 뭐라 하긴 커녕 또 격려했던 게 시험 수학 난이도가 낮아져가지고 너무 어렵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가 못 보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기들 질문할 때 뭐 어떻게 키울까 막 전문할 때 그분이 딱 하나로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기준이 뭐였냐면 네. 어머니 아이가 6학년 때 엄마 나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고 네.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어쩔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키우신 거고 네. 엄마 나 그다음 영어 해? 나 수학 해? 이거 이 학원 가? 이거 네. 이렇게 엄마한테 지시받아서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잘못 키우고 계신 거라.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주도 학습을 하냐 못하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그냥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서 네.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혀 안 보시는지 아니면 뭐 봐도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신 건지 아니 낮은 점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도 말씀하시는 정도인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시골학교 다니기 때문에 시골학교는 네. 아직은 그렇게 막 큰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적기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뭐 네. 선행이고 전혀 거의 안 시켰는데 애가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제 못 봤으면 이제 그거에서 뭐 점수가 왜 안 나왔어? 뭐 어떤 거 같아? 그냥 아이랑 대화로 끝내지 왜 못 봤어? 야 이거 이 점수야? 잘 봐야지 공부 이런 말 일절 하지 않아요. 너는 어땠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음 점도 잘 볼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문제점 찾았어?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너의 문제점 뭐였던 것 같아?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런 것만 하지. 그러니까 또 애가 어떤 애수술 청했을 때 그럼 이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할 뿐이지 야 이게 점수가 뭐예요? 점수 가지고 애한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책에 진짜 재밌었던 게 그 학습지 얘기였는데 학습지 처음에 하나만 시키려다가 그렇죠. 점점 늘어난다고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저희 아이는 학습지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유치원 때 학습지 하나도 안 했는데 굳이 학습지가 필요 없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저희가 핀란드가 되게 교육 만족도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거기 봤을 때 거기는 8세까지 읽기 교육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읽기 교육 금지가. 그래서 막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저는 과연 한글을 떼고 학교를 입학하는 게 맞는 건지 학교를 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우게 돼 있다면 교육 과정에는.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아이가 자연스럽게 떼길 바랬기 때문에 굳이 학습지로 한글을 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학습조차 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이렇게 학습에 노출시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했고 주변에는 학습점이 지금 정말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동생들도 그렇게 하니까 보통 몇 개 물어보면 하나는 집이 없더라고. 세 개, 네 개 막.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이건 학습지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어머니 얘는 이게 안 돼요.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못 따라가요. 그럼 뭐 이건 부모님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는 불안하니까 그냥 더 밀어주는 게 더 밀어주자 하고 보충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하나를 시켜 너무 잘하네요. 어머니 얘는 재능이 있다고 그럼 빨리 이렇게 재능 보일 때 키워줘야 된다고 그럼 어떤 부모가 아 됐어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할 부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학습은 절대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예 그쪽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럼 진짜 그 자녀분이 초등학교 1학년 가서 한글을 뗀 건가요?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유치원에서도 막 배우고 하니까 근데 한글 가서 초등학교 받아쓰기 봐도 틀리고 막 그랬었죠. 학교에서도 하고 따로 한글을 떼어서 들여보내진 않았어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떼서 와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애들이 다 이미 한글 떼온 걸 전제로 교육을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도시는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물론 담임쌤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시골학교인지 몰라도 그건 조금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좀 그렇게 적기 교육으로 해주신 분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방학 숙제를 하는데 아이가 방학 숙제를 스스로 했었어요. 스스로 전 노터치 했거든요. 이건 너의 숙제야 엄마가 하는 숙제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쿵쿵쿵 소리 들리는 거예요. 멈췄다가 쿵쿵 얘가 못 한다냐고 나가봤더니 줄넘기 10번 치고 체크하고 줄넘기 10번 치고 몰아치기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든 방법이 어쨌든 네 숙제니까 라고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낸 거죠. 그럼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이렇게 1학년 숙제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 아이한테 상장을 준 거예요. 방학 숙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걸 아이가 스스로 한 걸 높이 평가해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도 노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것 같다고. 물론 이제 엄마들 대신 숙제들이 훨씬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는 숙제는 너가 온전히 한 걸 아시고 네. 너한테 그걸 칭찬해 주신 거니까 선생님 너무 대단하다고 너도 정말 숙제 잘했다고 저도 칭찬해 줬는데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이제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하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